찍어보자. 언니 기권입니다. 기권.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희민아. 기권이 뭐야? 자, 우리 1학년 때 뭐 배웠냐면 지구계에 대해서 배웠어. 지구계. 지구계가 있었고, 지구계는 뭘로 구성됐어요? 지구계는? 여러 가지? 층? 층 말고. 막. 지구가 거대 하나의 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있었지. 땅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생명체도 있었잖아.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저 우주도 있죠. 각각 부른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땅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지권. 우리 생명체들은? 생물권. 바다나 우리 육지에 있는 물이나 이런 건? 수권이라고 부르죠. 그냥 이제 공기는 뭐라고 불러? 기권. 그리고 저 우주를 우리가 외권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쵸?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이 기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 지표면 위쪽에 있는 뭘로 이루어진? 대기. 우리가 공기라고 부르는 이 대기로 이루어진 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표면 바깥에 있는 그런 것 우리가 기권이라고 한다. 그쵸? 자, 이 기권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뭘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대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쵸? 이 대기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지구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기체를 우리가 대기라고 하는데, 대기가 뭐다? 지구를 둘러싼, 지구 둘러싼 여러 기체를 우리가 대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대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지? 종류. 효민이가 알고 있는 대기의 종류, 공개 종류 뭐가 있어요? 질소. 일단 제일만에 뭐가 있다? 질소가 있다. 질소가 있죠? 또 어떤 거 있어요? 그치,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또? 이산화탄소. 전에 이제 먼저 아르곤. 먼저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것만 있나요? 또 뭐도 있지? 기타, 여러 가지 기체들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기체들로 구성이 되더라. 대개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지. 그쵸? 그 중에 이제 질이라는 게 뭐예요? 질소죠, 질소. 우리 질소는 우리가 뭐 하지? 질소 우리 어디다 사용하죠? 과자분. 질소 충전제라고 하는데. 질소 충전제. 이건 질소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야? 왜 질소를 과자봉지에 넣어줘요? 산소 같은 거 넣어줘도 되잖아요. 산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우리 이제 산패라고 하는 산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해버려, 안쪽에 있는 게. 질소를 넣으면 상하지 않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질소를 넣어주고 왜 상하지 않느냐? 질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때 잘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오래도록 보존이 가능한 거예요. 또 질소 어디에 사용하죠? 응? 풍선? 풍선 질소는 어떻게 이쪽 가라앉아요? 위로 뜨는 거 헬륨이지, 헬륨. 응? 질소를 또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질소 활용한 데 있어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그 생명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입니다. 질소가 들어가요. 특히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 뭔지 알죠? 뭐 고기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이 뭐가 되냐면 바로 질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생명체 이루는 물질에 그리고 이제 어떤 거 핵산이나 단백질을 이러한 성분들의 주요 구성 성분이 질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부르는 거. 산소는 우리 어디다 쓰지?
평소 숨쉴 때, 그치, 호흡. 광합성 할 땐 산소 안 쓰여요. 호흡, 그 다음에 연소반. 연소 반응에 주로 활용되는 게 뭐다? 산소다. 왜? 아? 산소가 광합성 이용이 돼요. 확실해? 확실합니까? 산소가 광합성 이용이 돼요. 이산화탄소 아니고? 호흡이나 연소 반응에 이용돼요. 아르모늄. 양이 많지 않아. 대신 여기는 뭐에 들어가냐면, 우리 그, 형광등, 형광등. 형광등 내부를 충전으로 쓰이는 게 아르곤이에요.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쓰여? 그렇지, 광합성에도 이용돼요. 광합성에 이용이 되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존. 뭐하죠? 오존산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 오존 어디에 있다고 배웠어? 성층권에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성층권에 주로 오존이 분포하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어떤 역할을 해요? 뭘 차단해준다 그랬어? 자외선. 그렇지.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도움들을 얻고 살고 있냐? 대기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어떤 도움을 얻어? 대기의 역할. 이러한 기체의 역할을 통해서 대기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 어떤 게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생물. 응? 그렇지.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산소의 호흡과 이산화탄소의 광합성뿐만 아니라 뭘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생명체를 보호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죠? 대기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득을 받는 거. 얻는 게 뭐예요? 대기가 있음으로써. 일단 뭐가 돼? 광합성과 호흡을 할 수 있죠. 광합성과 호흡. 또 그 다음 대기가 있음으로써 뭐가? 유성. 아? 유성. 그렇지. 유성, 운석. 유성이나 운석.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다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대기가 있으면서 또 어떤 게 일어나? 풍화와 침식이라고 하는 이 중에 이제 풍화라고 하는 게 이 대기와 관련 있는 거지. 풍화 침식 등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원래 대기의 역할이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대기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대기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봐야겠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빼먹었구나. 온도차를 줄여주는 일까지. 4가 아니라 5지? 온도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대기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 라는 거야.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구분을 할 텐데, 우리 대기권에 어떻게 나누죠? 대기권은 크게 층을 몇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 네. 층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그렇지, 네 가지의 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 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높이에 따른 온도. 그렇지, 높이에 따른 온도 차이에 대해서 층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층? 네 개. 네 개의 층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 밑에서는 어때? 온도가 높았다가 올라갈 수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낮아졌다가 다시 여기서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돼요? 쭉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다시 또 올라가죠? 그래서 층을 크게 네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얘가 이제 뭐가 되고? 높이. 여기가 보통 키우니까 써야. 여기는 뭐예요? 온도죠, 온도. 온도씨를 사용한다. 크게 네 개의 층을 구분하고 각각의 명칭이 어떻게 되냐? 밑에부터 한번 봅시다. 밑에는 명칭 뭐예요? 뭐라고 불러? 대륙권. 그렇지. 첫 번째는 대륙권. 여기는 성층권. 여기는 중간. 그렇지. 중간권. 여기는 뭐예요? 열권. 열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온도 차이가 나느냐? 왜 대륙권은 밑에는 온도가 높은데 위에 온도가 낮아? 그건 뭐 때문에? 밑쪽 온도가 높은 이유 뭐 때문이에요? 태양복사 에너지? 아니에요. 태양 영향이에요. 태양복사 에너지는 오히려 이쪽이지. 태양이 이쪽 가까우니까. 뭐예요, 대륙권은? 온도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야? 온도가 왜 발생해? 온도 차이가. 왜 밑에가 더 뜨거워? 밑에가 뜨거운 이유는 뭐 때문에? 지구 밑에서 뭐가 올라와? 열이 발생하잖아. 우린 그걸 뭐라 그래?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밑에서 뭐가?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아래쪽의 온도가 더 높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의 특성, 열의 특성,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려고 해? 아래로 가려고 하니까 어때? 아, 위에 밑에가 더 뜨겁고 위가 차가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기의 순환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대륙권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난다. 왜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기층이 뭐하니까? 불안정하니까. 아래가 뜨겁고 위가 차가움으로써 대류현상. 기층이 불안정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더라. 또 하나! 여기에는 뭐가 많아? 대류권에는 수증기가 많죠.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수증기가 같이 올라가면서 위에 가면 차가워지겠지. 그럼 응결이 돼서 떨어져. 물이 돼서 떨어지죠. 우린 이걸 뭐라 그래? 비나 눈이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또 태양빛이 계속 오니까 또 증발할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수증기가 순환하면서 뭘 일으켜요? 그렇지. 기상현상을 일으키더라. 기상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또 대륙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주로 뭐가 분포해? 이쪽에 주로 어떤 것들? 생명체가 분포하고 있더라. 생명체가 분포한다. 그럼 왜 거의 이쪽에 생명체가 다 사는 거야? 전체 대기의 얼마가? 그렇지, 80, 90 정도가 다 어디에? 대륙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쵸? 전체 대기의 얼마? 80에서 90% 사이가 다 이쪽에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가 풍부하잖아. 그럼 산소도 풍부하고 이산화탄소도 풍부하겠지. 그리고 기상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뭐에 좋아? 살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다? 대륙권의 특징이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성층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성층권은 특징이 뭐야? 아래가 어때요? 차갑고 위에가 뜨겁죠. 그럼 여기는 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왜 여기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성층권에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 오존층이 존재를 하더라. 자, 오존층이 한 일이 뭐예요? 여기가 뭘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외선 흡수하면 이건 뜨거운 열이잖아. 뜨거운 열이기 때문에 흡수하면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열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때?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온도가 쭉 내려가고 여기는 온도가 쭉 올라가겠지. 그럼 층이 몇 개만 만들어지겠어? 두 개만 만들어지겠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층만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지금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오존층이 만약에 없다면 층은 두 개로만 나뉘어질 것이다. 하지만 오존층이기 때문에 대기권의 층이 몇 개로 나눠진다? 네 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연수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더라.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는 밑에는 차갑잖아. 그럼 차가운 거 어디로 가려고 하면 밑으로 가려고 하고 뜨거운 거 위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두 층이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만날 일이 없죠. 그렇게 됨으로써 대류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현상은 따로 없더라. 대류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기층이 안정하기 때문에. 그럼 안정하니까 기상현상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환을 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서 수증기가 여기서 다시 내려오겠지. 근데 여기서 수증기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수증기 올라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위로는, 이 대류권 위로는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또 하나, 기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왜 이런 안정적이냐? 아까 자연수 쓴다고 그랬죠? 뭐가 있으니까? 오존층이 존재하더라. 오존층이 존재해서 뭘 흡수한다?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외선이 우리가 그 여름에 되면은 선크림 바르고. 왜 선크림 바를까? 날이 많이 쬐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피부암 걸리고 안 좋잖아. 네,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차단해주는 건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우리 지구상에는 이 땅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 생명체의 진화의 과정을 보면 원래 최초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다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땅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올라오는 계기가 바닷속에서 여러 이제 조류들이, 해조류라고 하는 애들이 산소를 많이 뿜어대요. 그러면 이제 이 산소가 대기권으로 오겠지. 그러니까 초기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어. 산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성층에 뭐가 생겼다?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육상 진출이 가능해진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그 만약 오존층이 없었다면 이 땅에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었겠지. 우리 다 바다에서 헤엄치고 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존층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많은 생명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존재를 한다라는 중요한 것도 기층이 안정적이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 안 불어? 안 불겠지. 그래서 뭘로 이용돼? 비행기의 항로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늘을 날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안정적인 층에서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있다. 여기는 한 10km 정도 지점이에요. 10km 정도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레스트산 알아?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산 높이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래? 보통 이제 거기는 300m 여러 개 중 높이인데 높은 쪽에 있는 봉우리 같은 경우는 높이가 얼마나 돼? 만 미터가 넘잖아요. 그럼 10km 넘어가겠지. 그럼 거기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항상 뭐 차? 산소호흡기 차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공기가 희박하니까 올라갈 때 얘기는 희박해지더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야? 중간권입니다. 중간권. 중간권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 여기도 보니까 밑에가 뜨겁고 위가 차갑지. 어때요? 올라가는 공기와 내려가는 공기가 생기면서 뭐가 일어나요? 그렇지.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왜? 기층이 불안정하니까. 그쵸? 기층이 불안정해서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또 중간권은 어떤 특징이 있어? 근데 기상현상은 일어나 안 일어나? 기상현상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까 대류권에서도 대류현상이 일어났고 여기서 대류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여기 기상현상이 없어? 성층권에서 뭐? 기상현상이 여기서 안 일어나니까? 불이 없어. 그렇지. 여긴 뭐가 없다? 수증기가 없다. 수증기가 없더라 라는 겁니다. 수증기 없어요.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자, 저 멀리서 운석 같은 게 날아와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대기의 양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사라지겠지. 그래서 뭐가 있다? 유성이라는 게 출현하더라. 유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돌 조각 같은 게 이제 몸에서 타서 사라지는 거야. 빛을 내면 사라지죠? 만약에 타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중간권의 특징이다. 아까 이거 성취권의 특징이요. 마지막에 10권입니다, 10권. 10권에 지표면에서 멀리 위쪽으로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다? 밑에가 온도가 낮고 위에가 온도가 높아요. 또 왜 여기는 위에가 온도가 높아? 뭐 때문에? 우주의 열. 지금 뭐? 태양. 그렇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높더라.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겠지. 태양 쪽이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특징이 뭐냐? 대기가 희박해요? 아니면 풍성해요? 대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뭐가 커?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더라 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 대기가 희박하니까. 또 밑에가 온도가 낮고 위에가 높으니까 대류현상 있어 없어? 대류현상은 없더라. 왜냐면 기층이 안정한 층이니까. 그쵸?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는? 자, 이 위쪽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기장의 층이 있어요. 자기장 층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휴민이가 배울 건데, 요걸 이제 벤 엘런데라고 해요. 벤 엘런데라고 부르는 자기장 층이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여기서 이제 오로라가 나타나요, 오로라. 오로라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알겠나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열 권의 특성입니다. 왜 추운 데 가서 왜 그러면 추운 데서 오랄 거냐? 이 자기장의 층이, 이게 출렁출렁하는 층이 어디서 보이냐면은 이 출렁되는 부분이 남극과 북쪽 끝, 북극 끝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왜 자기장이 그렇게, 자기장이 형성된 방향 때문에 그래요. 태양풍이 오면 이게 이렇게 쭉, 태양풍이 이렇게 오잖아. 태양에서 이렇게 자기 폭풍이 와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거든. 이렇게 쓸고 가고 여기서 출렁출렁하는 거야. 양 끝에서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서 이 오로라를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제 좀 더 많은 전기와 자기 중3 때 배우거든요. 이거 배우고 넘어가야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러한 특징들이 있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계면이잖아. 경계면, 요 경계면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잖아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잖아. 그래서 이제 경계면, 계면이라고 하는 거지. 면면 분리되는 층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 여기는 대륙권 경계잖아. 그래서 계면이라고 불러요. 대륙권 경계면이야. 경계 빼서 그냥 계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는 뭐라 불러요? 밑에 성층권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불러? 성층권 계면이야. 여기는 중간권 밑에 있잖아요. 중간권 밑에 있잖아. 그래서 뭐라 불러? 중간권 계면이야. 열권계면 있어 없어? 열권계면 따로 없죠. 열권 여기 그냥 외권이니까 그냥 다 쭉 그냥 이어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혹시 영화 킹스맨 봤어요? 너 18세 이상은 어떻게 봤어? 킹스맨은 만 18세 이상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지막에 킹스맨 보면은 우주에서 여기 뭐 미사일 쏘죠. 인공성 터뜨리려고. 거기서 보면 지구 어떻게 보여? 주변에 다 까맣고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잖아. 거기가 어떻게 올라간 거야?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우주 보이고 있잖아. 다 얼고 막 그러죠. 그게 가는 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까? 마션 봤어요, 마션? 아, 마션도. 지구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그 위에서 보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자, 위쪽은 공기가 많고, 위쪽은 공기가 적잖아.
근데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 여기서 공기를 떠오든 여기서 공기를 떠오든 이 성분 비율은 언제나 똑같아요. 질소가 얼마? 78, 산소가 21, 아르고니아 0.93, 이산성 0.03 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비율은 똑같아. 그래서 1점 성분 비를 가진다.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대기권에 대해서 뭐 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어렵지 않죠?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 건 뭐냐. 이제 기권에 이런 층을 봤기 때문에, 기권에 또 층에 대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복사평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복사평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우가 슬슬 불안해지고 있어요. 복사평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나? 그래요? 촬영도 잘 되고 있나요? 막 그 이미 포커스가 다 나가는데 지금 잘 되는 척하고 이거 날려버려야지 악한 생각 품고 있거나 아니지. 잘 나오고 있죠? 항상 이게 불안해. 마음이 항상 불안한 게 있어. 그 다음에 복사평형입니다. 복사평형. 그럼 복사평형이라는 게 하고 복사평형에 대해서 에 대해서 볼 텐데, 자, 그 전에 이 복사라고 하는 말이 뭐야? 카피? 까피까피 룸룸 이겁니까? 복사가 카피인가요? 뭘 우리가 복사라고 하지? 복사가 뭐야? 복사가 뭐야? 열을 이동 방법이지. 열을 이동 방법 중 하나잖아. 열의 이동 방법 중에 하나죠. 열의 이동 방법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어? 전도, 대류, 복사가 있더라. 전도는 뭐야? 직접 전달을 해주는 게. 옆으로 넘겨라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야? 전도지. 대류는 직접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야. 입자가 에너지를 들고 가는 거. 이게 대류. 복사는 뭐예요? 집어 던지는 거야. 에너지만 보내는 거지. 이렇게 열도 뭐예요? 에너지잖아. 파동과 소리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파동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해?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횡파와 종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빛은 매질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파의 형태로 보내는 거야. 이건 이제 비탄성파라 그래요. 복사파의 형태로 보내게 돼. 그러니까 열의 이동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복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 에너지만 이동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복사죠. 전도나 대류는 특히 이제 우리가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가잖아. 이걸 이제 뭐라 그래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전도 현상 중 일종이에요. 전도야, 전도. 그때 이제 수직으로 튀느냐, 앞뒤로 튀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류는 우리가 이제 바람을 불면, 바람의 에너지를 입자들이 직접 가져가잖아요. 그게 대류고, 복사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열에너지가 전달될 때 뭐밖에 없어? 복사밖에 없지. 왜? 우주는 눈 상태니까. 우리가 진공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복사의 형태로 오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옆에 땅이 있어. 자, 산이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땅 이렇게 있을 때. 자, 외부에서 이제 뭐가 들어와?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 태양빛이 딱 들어옵니다. 태양빛이 딱 들어온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태양빛이 얼마 들어오느냐? 100% 들어온다고 한번 해봐요. 100 정도 들어온다고 해봐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 때, 자, 그러면 태양빛이 100이 들어오니까 지구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올라가겠지.
이 에너지를 계속 받기만 하면. 근데 지구의 온도가 계속 무한정 올라가요? 아니에요.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을까? 지구도 뭘 하니까? 에너지를 다시 내보내니까. 100을 받았으니까 얼마를 내보내야 돼? 그렇지, 똑같이 100을 내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 들어온 게 100이었는데 나간 게 100이야. 그러면 지구의 전체 온도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일정. 그렇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사평형입니다. 복사평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난로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있잖아. 그럼 따뜻하죠? 겨울에 난로에 손 대고 있어요. 근데 날리면서 열이 오기만 하면 내 몸에서 열이 바깥으로 나가잖아. 내 온도는 점점 올라가겠지. 나중에 내 몸 다 녹아버리겠죠.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쬐는 만큼 몸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복사평형이란, 그래서 일정한 온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받는 거랑 내보내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평형이지. 알겠어요? 들어온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이 지는 거예요. 근데 100이 들어와서 그냥 100이 바로 나가버리지. 이거는 열이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받을 때 온도가 엄청 높았다가 또 앉을 때 온도가 엄청 낮아지고 막 이러겠지. 근데 요 중간에 이제 누가 있어서 대기, 대기권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기권, 대기권이 있음으로써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 100이 들어와요. 근데 일부가 어떻게 돼? 튕겨 나갑니다. 얼마가 나가느냐? 한 30% 정도가 나간다고 봐요. 그럼 이제 100이 들어왔는데 30이 나갔어. 그럼 들어오는 건 얼마예요? 총? 그렇지, 70이 들어와. 70이 들어와. 그러면 지구의 온도는 100 받아야 되는 걸 70 받았으니까 온도가 많이 낮아지겠지.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 자, 봐봐요. 70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70 내일 보낼 거 아니야. 70 내일 보내려고 하겠지. 자, 70이 갑니다. 70이 갔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70이 갔어. 근데 70이 전부 다 나가요? 아니요. 다시 튕겨냅니다. 튕겨냅니다. 얼마를 튕겨냈냐? 이 중에 한 20 정도만 내보내고 다시 얼마를? 50을 내려 보내는 거야. 그러면 50 들어왔지? 그럼 이제 다시 얼마 보내려고 하겠어? 50 내보내려고 하겠어. 그럼 이제 처음에 아까 100이 아니라 얼마 나가요? 50%가 나가려고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처음에는 100이 들어와서 얼마 나갔어? 100이 나갔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되냐. 70이 들어왔는데 70 내보낼 거니까 다시 50이 들어왔어. 그럼 총 합이 얼마 들어온 게? 120%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내보내는 것도 얼마야? 120. 그럼 아까 처음에 100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지금 얼마예요? 30, 20, 50 하면 이것도 100이죠. 그치? 그렇게 됨으로써 얘가 들여보내고 내일 보내는 게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여기는 120이잖아. 들어오는 게 120이었는데 나가는 것도 얼마야? 120이죠. 그러면 들어오는 양도 나가는 양도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 근데 아까 처음과의 차이는 뭐예요? 이 안에 머무르는 열이 에너지가 더 많죠. 그래서 이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좀 더 높아지는 따뜻한 그런 평균 온도가 형성이 되겠죠. 좀 더 높은 평균 온도가 형성이 되더라. 이 대기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머무르는 열은 어떻게 되겠어? 더 많아지겠지.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평균 온도가.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온도를 올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 대기가.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 그래? 우리가 온실효과다라고 불러요. 실제로 한겨울에 밖에 나가면 춥잖아. 근데 유리온실이나 하우스 들어가면 어때요? 바깥보다는 좀 더 따뜻해요. 왜 그래? 이 온실이나 비닐이 무슨 역할? 이 온실효과. 열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우리가 딸기 먹고 수박 먹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온실효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온실효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온실효과에 관계되는 이 기체들을 뭐라고 불러? 대기 중에서도 온실효과에 관여하는 대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온실가스라고 불러요. 온실가스라고 부릅니다. 이 온실가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하시면 온실가스 중에 이제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뭐, 메테인, 그리고 또 수증기도 일부 관련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여기 대기가 있을 때 없을 차이 기억하셔야 돼요. 대기가 있을 때는 일교차가 커지지. 대기가 없을 때는 일교차가 커지지만 대기가 있을 때는 일교차가 일정하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죠. 알겠죠? 공식효과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도별로 그러면 이제 복사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두 번째로 보겠어요. 위도별 복사평형입니다. 자, 먼저 지구를 보면 지구는 이렇게 둥글잖아? 이렇게 둥글어요. 그럴 때 이제 태양빛이 옵니다. 태양빛이 오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봐.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위도가 얼마야? 0도죠, 0도. 0도. 여기는 얼마야? 양 옆에. 90도예요. 여기는 북이 90도, 여기는 남이.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빛을 거의 수직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제 좁은 면적에 빛을 많이 받겠지. 들어오는 빛이 좁은 면적에 많이 들어와요. 여기 중위는 어떨까?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오잖아. 그쵸?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와요. 고위도 어때? 같은 면적이라도 받는 면적이 어때요? 넓어지겠지. 받는 면적이 넓잖아. 그러면 단위 면적과 단위 면적 뭐의 차이가 생겨? 입사량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시가 아니라 차이. 단위 면적과 입사량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어디네? 저위도는 많이 봤지. 근데 고위도는 쬐끔 봤잖아. 여기는 넓은 면적에 똑같은 빛을 받으니까 들어오는 빛이 더 적어지지. 우리 그 손전등 같은 것도 가까이 비추면 밝지. 근데 뒤로 가서 넓은 면적에 비추면 어때요? 흐려지잖아. 그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면적을 받느냐 넓은 면적을 받느냐. 우리 돋보기 같은 것도 빛이 한 군데 모으니까 여기가 뜨거워지잖아요. 돋보기는 그렇죠. 응? 그런 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돋보기로 종이 태울 수 있잖아. 어떻게 태워? 빛이 한 군데를 모으면 태워지죠. 그만큼 빛이 몰리니까 적도가 좀 그런 입장, 여기는 좀 넓게 퍼진 입장. 그러니까 받는 빛의 에너지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면적은 똑같아. 근데 여기는 좁은 면적에 받는 거고 여기는 넓은 면적에 받으니까 온도 차이가 생기겠지. 그렇게 되면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자, 봐봐요. 자, 위도별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가 0도야, 0도. 0도.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 30도. 60도 정도 된다고 봅시다. 여기는 얼마냐? 여기도 한 30도. 여기는 한 60도. 이렇게 될 때, 자, 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느냐? 적도는 많이 받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고위도는 적게 받잖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어디는? 적도는 아무래도 많은 양이 들어오지. 근데 거기에 반해서 고위도는 그만큼 쬐끔 들어오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죠. 훨씬 적지. 근데 우리 태양에서 받았으면 또 뭐도 보내? 지구 복사 에너지 밖으로 보내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받는 거는 지구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별로 차이가 없겠죠.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 너무 위쪽으로 그렸습니다. 좀 아래쪽에 다시 그릴게요. 너무 위로 그렸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쪽. 여긴 어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남지. 여기 뭐가 생기고? 에너지에 과잉이 생기고. 얘는 그 남잖아. 얘는 그 남죠. 봐봐. 어딜 봐. 여기 봐봐. 이게 태양복사 에너지였지. 여기 밑에 건 지구복사 에너지잖아. 근데 받는 게 많아요? 보내는 게 많아요? 받는 것이 많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과잉이 된다고. 남는 거지. 거기에 맞게 이쪽은 어때요? 보내는 게 많지. 그러니까 점점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줄어드는 부족 현상이라는 거지.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적도 쪽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어? 막 용암 팔팔 끓는 그런 생각 세상이 될 테고. 남극 북극은 어떻게 될까? 다 얼어버리겠지. 아무 살지 않는 얼음 덩어리의 세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일정한 요 부분에만 사람이 살 수 있겠네. 평행인거지.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남는 에너지를 적은 쪽으로 어떻게 해줘요? 보내주게 된다. 남의 에너지를 부정한 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에너지의 평형을 맞추게 돼요. 에너지의 평형. 에너지의 평형을 맞추게 됩니다. 알겠어요? 에너지 평형을 맞추게 된다. 그럼 요 에너지를 넘겨주는 역할을 누가 할 거냐? 라는 거지. 누가 할까? 태양이 해요? 태양 그냥 에너지 줄 수밖에 없어. 그럼 지구 내부에서 요 보내는 지구복사 에너지 조절을 할까? 대기와. 그렇지. 에너지 평형을 누가?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가 이 에너지 평형을 맞춰주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약 한 37도, 38도 이쯤이야. 32도. 이 사이에서 그럼 에너지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거지. 그래서 대기와 해수. 바람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 바람에 의해서 해수의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그리고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학년 때 뭘 배웠냐면은 해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해수의 흐름. 그래서 뭐,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뭐 구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뭐 이런 거 배웠죠. 북태평양 해류. 그게 왜 나타나는 거야? 이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함에 따라서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이루는 방법이 뭐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더라. 난류와 한류 배웠잖아요? 이제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야.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러니 그의 순환이 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뭐 뒤에 얘기한 거는 이제 고등 과정이긴 하지만 알겠죠? 이해돼? 응? 그래서 고도에 따른 에너지의 불균형, 입사량의 차이를 다행히 입사량의 차이를 에 의해서 나타난 이 에너지 불균형을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 평형을 맞춰주더라. 알겠나요? 이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고민이야. 탄수순환까지 하고 문제를 풀까? 쉬었다가 탄수순환을 할까? 쉬었다요? 힘들어? 어? 별로 안 했잖아. 뭘 힘들어? 별로 화해도 안 했어. 뭘 힘든 척을 하고 있어? 쉬었다요? 어? 꼭 쉬어야겠어? 알았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꺼줄래요? 네모난 그룹.